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저는 진돗개를 지금 혈통 보존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. 혈통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개들하고 섞지 않고 혈통을 계속 보존하는 거고, 육성한다는 것은 제가 추구하는 그런 개, 더 좋은 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고 있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진돗개라는 게 우리가 키우는 거냐, 반려견으로 키우기 때문에 성품 좋은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 성품 좋은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 따로, 개 따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자식처럼 정말 붙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, 저는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,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이제 뭐 대다수 진돗개를 사랑하시고 키우시는 분, 앞으로 키우고 싶은 분, 여러분께서는 왜 진돗개를 선호를 하시나요? 진돗개가 쉽게 구할 수 있어서, 뭐 이런 생각 할수 있죠. 진돗개 저렴하니까, 이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. 우리 토착견, 토종, 뭐이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질병이라든가 관리하는 게 쉬울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가 있고요. 우리나라 뭐 사계절에 맞게 개들이 추위에 안 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, 또 이제 진돗개 자체가 우리 민족의 반려견 이렇게 하는데, 민족의 반려견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하고 수천 년 내려오면서 닮아가거든요. 성품도 닮고 외형도 닮고,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오래된 그런 사물들은 좀 많이 닮았다,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진돗개가 외형도 우리 한국 사람을 닮은 듯 하지만은 성품도 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애들이 이게 그 주인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성향, 개는 견주를 닮아간다, 이런 말이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. 부부도 정말 피한 방울 안 섞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뭐한 10년, 15년, 20년 살다 보면은 서로 닮지 않습니까? 그런 맥락에서 우리 수천 년 동안 우리 그한 민족하고 같이 어떤 그런 공생했기 때문에 그 진돗개가 한국민들의 성품하고 가장 맞지 않나. 뭐,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돗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진돗개가 그렇게 쉬운 품종이 아니다,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이제 제가 순종순종 하는 이유는, 우리나라 대부분의 진돗개들이 혈이 섞여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그 이거는 모든 분들이 사실 뭐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떤 근거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, 지금 젊은 분들은 그 이해를 못할 겁니다. 과거에 80년대에 진돗개 투견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 당시에 보면은 개를 가지고 피플테이하고 섞고, 다시 진돗개하고 섞고 섞어갖고, 싸움 잘하는 개를 만들었습니다. 그런 개들이, 여러분께서, 반려견으로, 분양을 받으셔서 키우면은 문제가 될수 있다,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, 이 순종은 성품이, 여러 가지 아주 사람한테는 친화적이고, 그 다음에 경호도 잘하고,
뭐 사냥도 잘하고 뭐 제가 모든 부분에서 2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참 반려견으로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돗개가 만만한 견종이 아니다. 예. 진돗개가 보면은 고집이 엄청 셉니다. 첫째 고집이 센데 그 고집을 어느 정도 꺾어낼 필요도 있습니다. 근데 마냥 그 고집을 꺾고 그러면은 이 개들이 좀 소심하거나 조금 뭐 이게 사람을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그런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제 숫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뭐 사람한테는 참 양 같은데 뭐 쥐한테는 그렇다는 얘기죠. 쥐한테는 참 순한 양인데 외부인한테는 조금 이제 경계하는 게 강하고 그 다음에 개들이 참 머리도 좋고 한데 조금 보면은 엄청 고집이 세서 조금 뭐라 할까 좀 감당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좀 보면 좀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개를 분양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좀 애견인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이제 진돗개가 정말 순한 개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. 예, 숫개 같은 경우는 숫개는 생긴 것도 호랑이 같고 성품이 굉장히 저돌적입니다. 암개는 생긴 게 좀 이제 늑대 같고 조금 이제 아담하면서 아주 좀 똑똑하고 조금 뭐 사회성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암 같은 진돗개라고 해도 암수 성별에 따라서 생긴 거하고 그 성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애견인 분께서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이해를 하시고 키우셔야 되고 이제 강아지를 분양을 받으셔 갖고 한 3개월 동안 어떤 그 급식이라든가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예방접종 꼭 오차까지 놓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장사상충 관리 특별히 하셔야 되고 산책하다 보면 이제 제초제 같은 거 이렇게 풀에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거 먹거나 이제 가루소 같은데 이제 나무 성장을 위해서 유박 같은 거 뿌려놓는데 거기에 사카린이라고 해서 그 아주 독극물 이렇게 그 낙엽을 어떤 섞이면 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강아지들이 먹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애견인 분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개를 관리하면서도 좀 주의할 그런 게 많은데 진돗개는 에너지도 넘치고 호기심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먹을 수 있고 풀도 뜯어 먹을 수 있고 해갖고 탈이 날 수 있고 또 이제 쥐 같은 게 이제 쥐약을 먹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묶어놓고 키우고 산책하고 뭐 이렇게 풀어놓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질병 관리라든가 다른 외국견보다 좋을 수는 있지만은 진돗개도 만만한 견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내 강아지 때 좀 막 이런 사람 놀자고 옷자락을 문다던가 그러면은 단호하게 안 돼 이렇게 딱 잘려야 됩니다. 뭐 손을 물거나 이렇게 그냥 장난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 안 된다고 분명하게 주인이 의사표시를 하고 사람하고 개하고의 그 서열관계를 꼭 구분을 약 한 5개월 이전에 확립을 시켜줘야 된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떤 일반 애견인 분들 보면 이제 다른 개보다는 품종보다는 편하지만은 유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애견인 분들이 그 충진에
오시면은 제가 하여튼 성공적으로 애견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여튼 힘 닿는 그만큼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제 그거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혼자만의 할 수도 없고 또 저희 회원들이 이제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제 애견 생활하는데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